일단 제가 좀 추천 안 드리는 것부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는 뭐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치약 저희 오늘 여러 개 들고 왔는데, 들고 온 김에 교정이가 추천하는 2025년 치약 탑 순서로 나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기업에 파는 웬만한 치약들은 다 사용하셔도 무관하세요. 특히나 캐나다에서 파는 치약들은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 치약이 만약에 믿을 만한 건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여부가 있어요. ADA라고 미국 치과협회라든지 CDA, 캐나다 치과협회에서 공증하는 마크를 주거든요. 그거를 찾으시고 선택하시면은 어떤 치약을 사용하셔도 무관해요. 제가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거는 불소 함량이 1000ppm이 넘는지 일단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구강내염 이런 게 많이 발병하시는 분이라면 SLS free 제품인 게 오히려 더 좋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센소다인인데 구강안이 좀 예민하신 분들에게도 되게 적합하고 이가 시리신 분들에게도 되게 좋고 개인적으로 센소다인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추천을 하지 않는 치약 탑 1은 아마 이거 아닐까요? 소금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구강내염이 발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상처가 나시는 분들은 하루에 네다섯 번씩 미지근한 물로 이제 소금을 타셔서 헹구시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안에 플로라이드 불소도 안 들어있고 거기다가 뭐 SLS가 안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SLS도 들어있고 딱히 뭐 좋은 점을 잘 모르겠어요. 주겸 치약을 뭐 그래도 고집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치약을 사용하시고 불소가 함유된 이 가글로 한번 헹궈주시면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질문 있는데, 어린이 치약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성분이 어떻게 어른이랑 다른지. 여러 가지 회사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어린이 치약 같은 경우는 불소 함량이 1000ppm 미만이에요. 불소가 그 이상으로 가도 무해하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어린이들은 잘못 삼킬 수도 있고, 플로라이드 함량이 좀 낮고요. 예를 들어, 아기가 뭐 2살 미만이에요. 유치가 몇개안 났으면, 불소를 사용하지 않은 내추럴한 투페이스트를 사용해도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이제 유치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위에 뭐 10개씩 나오고, 아래도 10개가 있는 정도에 이제 도달을 하시면, 불소가 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는 게 앞으로의 이제 충치 발병을 좀 억제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탑3로 나누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좀 상, 중, 하로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제일 애용하는 거는 센소다인, 제가 탑 여기 넣겠습니다. 얘는 플로라이드도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민감한 치아에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민감한 치아를 보호해 줄수 있는, 또 제가 말씀드린 SLS도 포함을 안한 제품이고요. 네, 이게 탑이고 상 안에 포함되는 거는 솔직히 대기업에서 나온 콜게이트라든지 크레스트라든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뭐지? 듀오메일은 처음 보는 건데? 스트롱이나네. 모더런 한번 볼게요. 얘도 플로라이드가 들었고, 네, 그럼 얘도 탑갈수 있어요. 2080 많이 쓰시잖아요. 네, 플로라이드 들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ppm에, 근데 이제 SLS가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보통 SLS는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중에 놓을게요. 그리고 버츠비랑 이 네츄럴리 헬로 이 투페이스트 두 개는 둘다 플로라이드가 안 들어가 있고 SLS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플로라이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상에 놓을 순 없겠네요. 이건 중간에 놓을게요. 중에 놓고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플로라이드가 함유된 가글로 끝에 한번 헹궈주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려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리스터린 토탈 제로. 네, 그래서 알코올 성분도 없어서 이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또 플로라이드 함량도 높아서 그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RMNM은 이건 저희 베이킹할 때 많이 쓰는 그 회사에서 나온 치약이잖아요. 얘도 플로라이드 들었고 얘도 SLS는 들었네요. 얘는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가 들었네요.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는 유럽 어떤 국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성분이긴 한데, 그럼 이것도 중에 놓을게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플로라이드도 없어요. 일단 불소도 없는 뿐더러 SLS는 또 포함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주겸 치약 같은 경우는 정말 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이걸 사용하려면 내추럴 투스페이스트에 뭐 마우스 린스를 추가하든지 아니면 제가 여기 놔둔 이상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이거 부모님께서 대량으로 이미 사놓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건 다 사용하시고 그 동안에는 제가 추천드린 가글 사용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민감하신 이제 구강이다 그러시면 SLS-free 제품이 좋고 그거 외에는 불소가 들어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꼭 보시고요. 네. 치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진짜 뭘 봐야 돼요? 이거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따로 교정용이 있는 치약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구강내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SLS-free 제품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이번 영상이 만약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혹시 이거 외에도 궁금하신 제품이라든지 뭐 치약이나 뭐 가글이라든지 뭐 사용해야 돼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